견종을 만나볼지 궁금한데요. 네. 견종 자판기를 한번 돌려주시죠. 네, 오늘의 견종은요. FCI E그룹에 속해 있는 피셔앤슈나우저 몰로세르 견종인 도베르만입니다. 도베르만입니다. 도베르만은 기미 나고 방어 능력이 매우 우수해서요. 경비견으로 키워지거나 뭐 호위견, 경찰견으로 활동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하지만 늠름한 외모와는 달리 외로움을 많이 타서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베르만은 번식지에 따라 미국 도베르만 그리고 유럽 도베르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미국 도베르만도 만나볼 수 있고 유럽 도베르만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럼 뭐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뭐죠? 저희 그 글로벌 독파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글로벌 독파원께서 네. 캘리포니아 LA에 거주하시는데 오. 이분이 키우시는 개가 도베르만입니다. 미국 도베르만이겠네요. 예예. 예, 도베르만 콜라라고 하는데요. 콜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도베르만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가 글로벌 독파원 영상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나와주세요. LA 나와주세요. 네, 녹화죠. 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독파원 도베르만 콜라의 보호자 윤도원입니다. 콜라와 저는 미국 LA 근교에 살고 있고요. 예전부터 도베르만이 매력적인 견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귀여워. 몇 년 전에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도베르만을 기르는 미국 가정집을 통해 콜라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올해 5살인 콜라는 애교가 굉장히 많고요. 저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는 반려견인데요. 덩치는 크지만 세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저의 반려견 도베르만 콜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벌써 환경이 다르네. 에? LA 근교 그러니까 맞아. 벌써 이 때깔이 걔들의 환경이 달라.